예, 오늘은 전부 다 오신 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생김새는 다 연예인급들이야. 자, 이게 저건가요? 어우, 20대 초반? 정확히 몇살 때요? 21. 아, 그지? 네. 21에 그러면 이제 네. 사고치고 결혼했어잉? 그죠? 애가 딱 그랬네. 이제 사고 안 치면 결혼 못할 나이거든. 생각도 하기도 전에 사고 쳤다잉. 젊음이 좋아요. 덤으로 가정도 생기고 덤으로 속도 떴고 일찍. 그지? 결혼 생활은 항상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또 좋은데, 또 힘드신 분들 많이 오니까. 그래도 매사 본인 사주팔자가 젊었을 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참 곱다. 어? 그래도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지킬 거야. 책임감이 강해. 내가 앞전에 본 손님이 있는데, 얼굴 봤죠? 같이 오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어쨌든 반대다. 아, 이제 좀 열이 좀 내려가네. 하여튼,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좀먼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서 점을 봐줄게. 나중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다. 알았지? 멀 거죠? 응? 멀 미래죠? 먼 어, 미래? 그치, 한참 멀었어. 한참이요? 예, 한참 멀었는데. 왜? 멀어지네. 남편도 그닥 능력은 있어 보이진 않으나. 그냥 회사원? 그지? 아기가 없는 사주고. 알았어요? 하지만 고지식하다. 응? 또, 예. 아기는 없어요. 고지식해서 그렇지. 꽉 막히고.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땐 답답하지. 예, 어떻게 보면 나이는 본인보다 나이 차이가 뭐 많긴 해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터울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준이나 생각, 정신력은 본인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 추진력도 그렇고, 본인이. 내가 추진력이란 말을 잘 기억해. 근데 자식을 보니, 애도 내가 보기에는, 예, 조용하죠잉? 예. 이 자식은 공부를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하면은 수재 소리 듣는 아니 사주고, 얘가 공부를 안 하면 스님 소리 듣는 사주다. 한마디로 딱 명백해요. 선명하고, 극과 극과 극이. 극이네요. 극과 극이 아주 선명해. 중간이 없어.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야, 너는 무슨 네 생각이 없어? 내 고집도 없어. 뭔지 모르겠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 그게 연불.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고 봐. 대신 공부를 진짜 집중해서 하면은 또 잘할 수도 있는 아이니까. 하지만 학생이잖아요. 아직 그래도 엄마 아빠 나이에 비해서 고학년이야. 그죠? 일찍 났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찰해서 책을 많이 보게끔 이끌어 줘 보세요. 얘는 사주에 딱 하나야. 정말로. 얘가 뭐 공부를 해서 뭐 철학을 했다고 이런 문항이 아니라 사주 철학을 보는 그런 맑은 사람이거나 원래 맑은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거나 그러면 대학을 가도 뭐 철학이나 심리 뭐 이런 쪽이겠지.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 깎고 절에 가진 않겠지만 약간 그냥 스님처럼 그냥 사양 아기도 그냥 백수로 이런 느낌인 거죠. 백수는 아니야. 그래도 게을르든 부지런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지할 일은 하게 돼. 얘가 아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예,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주인데, 안 하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냥 아기 없이 살아가고, 멀리 보면은 진짜 나 절에나 들어갈래 엄마 이럴 수도 있어. 요즘에 뭐그 법륜스님 강의 많이 하잖아요. 나도 법륜스님이 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아이야. 깊어지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 정말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예, 우리가 뭐 사주로 본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사주나 고문. 이런 비슷한 직업. 남을 상담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아, 그래요? 뭐 심리를 상담해준다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주가 아니더라도. 그쵸. 그래서 뭐 심리 상담사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주기도 해. 남을 좀 만져주고 헤어려주고. 그래서 내가 넓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내가 털어줄게. 네. 지금 그냥 고민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 너무 그죠? 올해 너무 힘들었어. 아니 내년도 힘들 것 같아요. 내년도 왜 힘들어요? 왜 아니, 계속 뭐, 힘들어요? 내년은 뭐 안 힘들 이유는 뭔데 그럼? 안 힘들었어. 아니 내년은 왜 힘들어? 나 따졌잖아. 네, 내년에 안 힘들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 안 힘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후자부터 얘기를 해준 거야. 결과적으로 후자에는 네.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후자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 진정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네, 언제부터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정확히 7년만 고생해요. 7년씩이나요? 7년 짧아요. 그렇죠. 예? 아직 젊어. 7년 후도 본인은 뭐 지금 몇 살이야? 당당하다죠. 그래. 예? 결혼 빨리 해서 애 낳고. 제 몸이 공들 것 같아요. 아니지. 하지만 같은 일에도 다르게 해라. 아, 여기서 네. 7년은 어떻게 고생할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본인도. 지금 안 다녀요? 무슨 일에서? 지금 사무직 하다가 네.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안 좋은데? 자궁이 안 좋아서 암 1기 받고 지금 적출을 아예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올해 너무 힘들고 갑자기 회사도 막 그래버리고 일도 그만둬야 되고 이직을 힘들게서 했더니 회사장도 안 맞고 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막 위험부터 아픈 게 시작됐고 스트레스 시작한 거구만.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연달아 올 초부터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이래서 힘들어. 근데 내가 보기엔 자궁 괜찮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거라는 거야. 대신에 넘어간대. 힘들게 이제 몸도 나가고 돈도 안 벌리고 근데 내년에는 몸은 좋아지는데 돈도 안 벌리고 또 그 다음에도 건강은 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관리 잘할 거 아니야. 왠지 알아?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야. 뭔지 알겠지? 또 돈도 안 벌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돈이 안 벌리면서 안 벌리는 게 아니라 벌려도 성이 안 차고 응? 돈은 들어온 것만큼 또 나갈 일이 생기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도 크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또 안 벌리고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대신에 내가 하나 팁을 주려고. 아깝다 하세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조그만 장사라도 내 거 해봐. 그래서 그 얘기가 점사였어요. 알았죠? 내가 아까 기억하란 말 뭐 있었어? 그래, 추진력. 이걸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걸 기억해야지 말이 되거든. 추진력이 좋고 또 힘이 좋고 성실하다. 알았어요? 옷을 팔든 먹는 걸 팔든 다 돼. 쉽게 얘기해서 옛날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즘에 뭐 아이템이 나는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컴퓨터 이용해서 뭐 팔고 뭐 온라인으로 막 하잖아. 네. 근데 장사, 사업, 오너 하다 못해 가게라도 뭘 해야 되는 거죠. 조그만 떡볶이 집이라도 분식점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그렇지. 뭐 배달 전문으로 하는 떡볶이점으로 해도 새 싼 데서. 네. 체인을 하든 비체인을 하든 본인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돼. 왜? 내가 아까 그러죠. 몸은 괜찮아지는데 돈은 또 안 벌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래도 뭐가 하나 괜찮아지고 있죠. 돈은 벌면서 안 버린다고 하는 거야. 그 대신 지금 본인이 그래도 올해 몇 살이야? 그죠? 아직 젊지? 예, 작년에 몸 나갔었지? 그지? 작년서부터 내가 대운이다.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몸부터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작용돼서 전화위복 되는 거니까 병원도 가게 되고 암도 초기에 발견되고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몸은 좋아지고 내년에 돈은 또 안 벌리고 이걸 반복한다는 게 뭐냐. 뭐 장사한다고 한 번에 뭐 이만큼 벌어? 그쵸. 더 힘들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본인은 점사는 후년에는 내 걸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작은 거라도? 네, 작게라도 뭐 분식집을 하든 먹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뭐 초등학교에서 떡볶이 장사 우리 어릴 때 흔한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하든 뭘 하든 뭐 조폭 떡볶이를 하든 아가씨 떡볶이집을 하든 아줌마 떡볶이집을 하든 뭔가 아이하고 잘 맞는다 본인이.
여태까지 일들이 다 사람 만나는 일이었어요. 아, 사람도 사람인데 어린 아이들하고 잘 맞아. 거기에 복이 있다고. 유아들이랑 뭐 학생들이랑.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젊은 쪽으로 해서 학생들 쪽으로 해서 내가 뭔가 마케팅을 잘 짜가지고 장사를 하면 네.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7년이야, 이 사람아. 직장 생활에서 7년 있다고 해봐라. 돈이 어디냐? 신랑이 내가 보기에는 돈도 그렇게 잘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신랑한테 돈이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월급 받아갖고 7년 있다가 부자 돼 그러면 7년이나 그랬더면 내장사나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본인 내장사를 하는 게 2년 뒤에 보여. 2년 뒤에? 네. 그럼 준비를 뭐 옷을 팔든 밥을 팔든 왜 허리띠에 돈 주머니 찬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대운을 살고 있어. 그래서 올해 해도 되는데 올해는 못해. 예, 상황 아니 몸을 떠나서 모든 상황이 올해는 내가 더 힘들어야 내가 후년이라 했잖아. 후년에 그 짓을 해. 에라 장사나 해보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 한번 보이는 딱 껴차잖아. 끈질기게 간다. 알았어요? 그래서 운도 받쳐주고 근면 성실하고. 또 거기다가 가정을 또 책임자는 책임감이 강하니, 응? 당연히 힘들지. 그거 다 잘하니까 힘들지. 그거 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힘들고, 다 하는 사람은 다 해서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힘든 건 다 똑같아. 돈이 많아도 힘들고, 돈 없어도 힘들고. 알았죠? 아, 좀 평균으로 가고 싶긴 한데, 원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제가 가장이고, 신랑은 그냥, 아유, 뭐, 그래, 너가 벌어올 거니까. 이게 너무 이제 눈에 보여. 그래, 어쨌든 내가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장사할 때 신랑 옆에다 갖다 놓고 해. 내가 본 게 그게 끝이야. 그게 다예요? 신랑이 내 옆에 와서 같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난 먹는 거로 보여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아니요, 안 될 것 같아. 지금 와서 옆에 서 있어, 그러고. 아, 그래요? 눈치 보고. 안 보는데. 알았죠? 아니, 봐봐요. 왜? 돈의 힘이야. 알았어요? 네. 돈 주머니 찼다 그랬잖아. 돈 주머니 찬 놈이 왕인 거야, 이제. 거기엔 성격 이랬든 저랬든 다 필요 없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2년 뒤에 내장사 할 거니까 내가 뭘 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네. 아주 그때 또 구상을 하면서 잘 넘어가 봐요. 네. 알았죠? 7년 짧아요. 7년 해봐야 뭐 40도 안 됐구만. 그러니까 40 전에 내가 집 있고 또 집 있고 아까는 힘들고 또 힘들고 그랬잖아. 이번엔 40번은 집 있고 또 집 있어. 이게 보이니까 내 말을 그냥 믿어. 네. 믿고. 조만간 또 이렇게 2년 뒤에 알았어. 오지 마. 그래도 받으세요. 샘 나서 못 보겠다. 알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샘 난다. 알았죠?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화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